선물 세트를 49,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카라바오 망고인데요. 맛있어. 받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망고 선물도 1800-51,000번. 효성의 소재 기술은 모든 산업에 힘이 됩니다. 더 가벼운 자동차와 상상도 못한 부품들을 가능하게 하고 옷의 가능성을 넓힙니다. Creativity inspired. 효성.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인사이트의 한석치입니다. 요즘 세계가 갈수록 첨단 기술에 대한 경쟁이 아주 그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첨단 기술 하면 많은 그 상징적인 기업이 있겠는다는 최근에 보면 선진국들이 드론과 관련된 경쟁을 치열하게 IT 업장 간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국정운용 목표인 창조경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드론과 같은 이런 새로운 분야에 최근 들어서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도 기대를 많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아주 첨단을 가는 이런 한국의 기업 중에 선두격에 해당되는 업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을 만나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좌우명은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한테 상당히 좀 생소하실 거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기업,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출연 섭외에서 골드텔이 뭘까? 이게 무거운 업체인가?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대표님이 직접 시청자분을 위해서 골드텔이 뭔 업체인지 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희 골드텔은 광산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업체입니다. 2000년도에 광통신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2003년도에 이제 공장을 지어서 네네. 광주 첨단이라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광통신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또 지금 최근에는 금방 말씀하신 그 드론에 관심을 가지고 또 드론 개발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네, 그 회사의 그 주력 제품들 예, 예, 예. 내지는 주력 기술들 이런 걸 좀 하시면 시청자분 아, 그 회사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드텔의 그 어떤 주력 제품이라든가 주력 기술 같은 거 이런 거 좀 예, 예.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골드텔에서 만드는 그 주력 제품은 네네. 파이버 투 더 홈이라고 하는 FTTH에 사용되는 그런 그 제품인데요. 네네. 광섬유가 직접 집에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품 네네.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게 그 광섬유라는 게 머리카락만큼 가는데 이 네네. 가는 것들을 이제 케이블로 만들고 그 케이블이 이제 집에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쭉 하는 과정 중에서 광섬유와 그 기기 간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머리카락만큼 가늘기 때문에 그 가는 기술이겠네요. 예, 네. 가는 그 섬유를 직접 이렇게 기계에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에서 매개체로서 쉽게 그다음에 아주 시간을 절약해서 인터넷을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그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유명한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뭐냐면 현장 조립 현관 커넥터라고 네. 해서 이건 또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디테일하면 해서 여기 앞에 그 상도구 굉장히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요 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현장 조립 현관 커넥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우수한 기술인데요. 네네.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섬유를 연결하기 위한 작업들을 네네.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공장에서 전부 다 길이에 맞춰서 만들어서 이 작업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짧은 곳에 써야 되는 것들은 긴 걸 가져가게 되면 여유가 너무 많이 남고요. 네, 또 어떤 데 긴 곳에는 짧은 걸 가져가게 그렇죠, 되면 그렇겠죠. 네. 예, 이게 짧아서 다시 못 쓰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현장에서 뭘 하게 하냐 그러면 직접 커넥터가 커넥팅이 가능하게 하는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술을 가진 커넥터거든요. 네, 네. 머리카락만큼 이렇게 가는 그런 광섬유를 현장에서 직접 연결하기란 굉장히 실은 어려운 네, 일입니다. 네, 네.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광섬유 융착 접속기라고 하는 것과 네, 피그테일 네. 즉 돼지꼬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렇군요. 피그테일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거를 상호 연결을 해서 이거를 기계에다가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네, 또 네.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 현장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현장 조립형 광 커넥터입니다. 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수출도 많이 한다리는데요. 지금 예. 어떤 곳에서 그 수출하는지 수출 대상 지역이라든가 국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로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 쪽에 뭐 스페인 말고도 다른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메인 쪽이 이제 스페인 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멕시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들은 이제 FTTH 즉 광으로 해서 인터넷을 하는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곳이니까 수요도 지금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예전에는 그 광섬유라든가 예. 이런 광통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하실 때 어떻게 이 업종의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예, 그 좀 예. 배경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저와 통신은 원래 상관이 없었는데요. 네네. 우연한 기회에 이 군대 때부터 이 통신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통신병을 제대를 하고 나와서 다시 첫 번째로 취직한 곳이 네. 광주통신공사라고 하는 곳인데 네네. 그때만 해도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아마 최초였을 겁니다. 제가 입사를 했는데 최초로 뭘 하냐 그러면 광통신공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최초다 보니까 네네. 실은 저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죠. 이걸 배워서 과연 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제가 기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그 두려움도 좀 있었는데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죠. 이제 신입사원이라 다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실은 이제 그렇게 배우고 나서 기술들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죠.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모르니까 이 케이블 제조회사의 연구원을 불렀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 광케이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기초부터 다시 그 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배웠습니다. 네. 측정하는 방법, 접속하는 방법, 그다음에 포설하는 방법,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서 그때부터 이제 시공을 했었습니다. 네네. 밤낮이 없었죠 그때는 이제 초기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몰라서 또 물어봐야 되고 또 책을 또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쭉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지역 업체들에는 좀 이름이 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많이 실제로 시공을 좀 하고 다녔었었고 네. 또 잘한다는 얘기도 계속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또 나름대로는 안정적인 직장을 또 찾고자 해서 실제로 KT 시험도 좀 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1차 합격해서 이제 뭐 발령 난이 어쩌니 그랬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었죠.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이 기술을 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속해서 이 기술을 발휘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독립을 해서 어렵더라도 좀 한번 내 꿈을 한번 펼쳐볼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네. 또 마침 그 회사가 이제 뭐랄까요 그 광 분야를 이렇게 닫는 접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좀 계속 이어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는 이 광산업에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네. 그런 어려움을 거쳐서 지금은 뭐냐면 세계적으로 첨단이다 하는 드론 관련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두격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드론을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기술이 이렇게 됐으면 상당히 몇 년 전서부터 준비했을 걸 생각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드론 요새 지금 실제로 핫 이슈죠. 네네. 예. 그다음에 드론이 실제로 제가 봐온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3D 프린터하고 그다음에 드론이 있는데 네. 3D 프린터보다는 드론이 더 훨씬 더 미래에 네네. 쓰이는 용도가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그 광을 하면서 얻어진 그런 렌즈 기술, 그다음에 통신 기술, 그다음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금형, 사출, 이런 것들이 전자 쪽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었습니다. 단지 네. 이제 나는 것만 못했을 뿐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로 좀 더, 전망이 있는 미래를 좀 개척해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네네.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봤던 드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드론을 사서 날려보면서 쓰이는 용도,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텔레비전에 봤던 뭐 미래에 드론이 사용될 수 있는 뭐 109가지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하면서 진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 드론에 접목하면 진짜 필요한 드론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드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드론 사업은 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네. 기획하고 준비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올 초부터 이제 드론의 그 정확한 타겟을 잡고 네. 이제 그쪽 방향으로 드론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블루베리 같은 것도 이런 그 새들이 와서 쫓다 보니까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애써 하는 거. 그런 예.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그게 드론 기술과 어떻게 이제 관련이 되는지 좀 우리 시청자분한테 그러면 굉장히 이해를 쉬울 거로 생각합니다.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농업용 드론 중에 하나고요. 네. 네. 한쪽을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수산업이 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변만 해도 꽤 유명한 게 블루베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다니다 보면 블루베리에 이렇게 그 모기장처럼 네. 이렇게 다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라고 가서 물어봤더니 새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손실이 굉장히 많다면요? 그렇죠. 새가 네. 먹는 것보다 쪼아서 떨어뜨리는 게 너무 많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손실이 최소 20% 이상을 넘어간답니다. 예. 농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예, 해가지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그 바쁜 와중에도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원두막처럼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 농부는 계속해서 그 새들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해서 농사를 지어서 실은 뭐 얼마나 남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좀 그런 수고를 조금이라도 좀 덜어봐 주자라는 의도로 이제 드론을 가지고 새를 좀 한번 쫓을 수 있는 이런 드론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드론으로 새를 쫓는 그다음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드론 스스로가 알아서
새들이 오면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드론을 만들고자 해서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 만약에 이 블루베리에 앉았다. 예. 그러면 드론이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까? 네, 예, 자동적으로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쫓고 다시 또 자기 자리 오고. 다시 제자리 와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사람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똑똑하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훨씬 넓은 영역을 감시할 그렇지. 수 있고요. 또 지킬 수 있고요. 또 사람보다 훨씬 빨리 새를 쫓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느 쪽까지 개선될까, 개발될까, 내지 발전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드론에 갈 수 있는 어떤 상상의 세계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드론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하지만 이 드론의 쓰임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궁무진할 정도로 많습니다. 네. 어떤 학자가 말씀했듯이 뭐 백 몇십 가지의 이런 드론의 쓰임새가 있는데요. 저는 아마 1인 1 드론이 아니고 네네. 아마 1인 몇 드론을 가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핸드폰보다도 더? 예, 아마 네. 그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은 계속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되는 거지만 드론은 네. 뭐라냐 그러면 어느 일정 위치에 항상 있을 겁니다. 차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주머니에 있을 수도 있고 네. 내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그런 드론이 어디 그 만화에서 보면 옆에 이렇게 항상 그 뭐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쫑알쫑알쫑알 해주는 아 그것도 드론입니까? 예, 예. 그런 드론처럼 항상 네. 내 옆에서 나를 위한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1인 몇 드론까지 충분히 가능한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대표님이 뭐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분보다든 정부의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책적으로 좀 많이 개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제로평 커넥터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네네. 확신은 있었지만 네. 그걸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즉 과일가게처럼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어야 네네. 이게 손님이 와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해서 사갈 수 있는데 딸랑 한 가지만 있으면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뭘 하냐면 자꾸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야만이 이 원래 만들었던 이 제품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래 만들었던 것을 지원해 줬으니 이 다음에 것들은 좀 지원이 좀 너무 뻔하지 않냐라는 식의 이런 지원들이 좀 많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죠. 첨단 기술이라는 예. 것은 계속 하는 과정에서 또 새 길에서 나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개발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그러면 이미 드론의 기술들은 다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 나와 있고 다 개발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접목되어 있는 기술들은 없는 겁니다. 드론이 다 개발되어 있고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게 거기에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실제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실생활에 접목하든지 아니면 뭐 군사용 아니면 해양수산용에 네네네. 접목할 수 있게끔 그 특화되어 있는 이런 쪽의 기술들을 좀 더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면은 조금 좀 모자라지 않냐 하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자체 인력 개발을 위해서 일학습병행제? 이건 예, 뭔지 좀 굉장히 화두가 있더라고요. 그건 뭔지 좀 그래서 관련해서 또 내부에 예. 또 인사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에 또 독특한 그런 게 있으신데 관련해서 좀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는 그 국가적 시책에서 나온 겁니다. 아. 예, 국가적 시책에서 그 NCS라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이런 네네네. 것을 이 정부에서 지금 만들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일환으로 일학습병행제가 나왔는데 일학습병행제는 이제 뭐냐 그러면 그 안에 학교에서 배우고 졸업을 하면 네네. 그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쓸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얼마를 가냐 그러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여를 해서 비용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필요한 사람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상황들이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학교와 산업 간의 그런 그 단절된 미스매치 때문에 공백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현실화하자는 겁니다. 네. 즉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그 이론 교육과 네네. 그다음에 산업체에서 배우는 실무 교육을 한 군데 합쳐서 아. 합쳐서 뭘 하냐 그러면 이제 학력도 인정을 해주고 또 기술력도 인정을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즉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약 1년 내지 2년 동안에 그런 오프제이티 이론 교육과 네. 실무 교육을 받으면 네네. 받으면 뭘 하냐 그러면 이제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고 아주 좋은 제도네요. 자격증도 네네. 부여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정부에서 확산돼서 엄청나게 지금 확산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연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대표님한테 좀 고강의를 좀 힘드시게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스로 그런 자랑을 좀 한다는 게 좀 쑥스럽습니다. 하실 때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친화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여성 친화 기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렇게 우수 인력을 좀 조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장학금도 조금씩은 좀 주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네. 또 우리 임원진들이 연간 몇 회씩 정해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학습 병행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한 인력들을 활용하는 데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봉사는 이제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표님이 어떤 앞으로의 그 미래상, 예. 미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 대표님의 개인적인 그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를 처음 출발할 때 이 모토가 뭐였냐 그러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장조립형 광 커넥터도 마찬가지고 네. 드론도 마찬가지고 특히 현장조립형 광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필드에서 사용하는 유저가 가장 네. 쉽게 그다음에 안전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에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만드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쉽게 얼마만큼 쉽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필드에 나가서 이거 샘플 만들어진 걸 가지고 가서 사용해 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족한 게 뭡니까? 어떤 걸 수정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더 다시 만들어서 또 갖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제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론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만히 앉아서 지가 새를 쫓아가는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좀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제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뭐 상도 받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저만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네네. 제 후배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를 해서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좀 노력하는 이런 쪽으로 좀 앞으로 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먼 곳에서 예. 이렇게 오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외형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생각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인터뷰 내용을 되짚어보시면서 시청자분이 아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당부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G로 필요한 사람에게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것만을 공급할 수 있는 그다음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게 창조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나 국가직무능력
표준제처럼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공간, 거리의 제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버릴 수 있는 이런 이런 것들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암보험 가입 그동안 힘드셨죠? 그럼 나이 70에 당뇨 있다고 얼마나 서러웠다고. 난 위궤양 수술로 입원했었거든. 우린 둘 다 B형 간염이 있어서 진작에 포기했어요. 암에 걸렸던 사람이 무슨 수로 암보험 들어? 이렇게 힘드셨던 분들 이젠 포기하지 마세요. 간편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한 꼭 필요한 암보험. 지금 AIA 생명이 시작합니다. 예전에 암에 걸렸던 분도 간염보균자나 당뇨 같은 지병이 있는 어르신도 수술이나 입원 경력이 있는 분도 세 가지 간편 심사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한 AIA 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아직도 가입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전화로 확인해보세요. 080-697-1111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대장암에 걸리셨던 김진호 씨, 위암으로 고생하신 정혜숙 씨. 암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암보험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AIA는 만들었습니다. 암에 걸렸어도 가입되는 암보험을. B형 간염으로 고생하는 김주엽 씨, 큰 수술을 겪은 김홍 씨, 큰 병을 앓았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도 암보험을 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AIA는 만들었습니다. 병을 알았어도 가입되는 암보험을. 이제 AIA 생명이 암보험의 문턱을 낮춥니다. 지병이 있어도, 수술을 받았어도, 심지어 암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한 AIA 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암보험 들고 싶을 때 들 수 있도록 지금 전화해보세요. 080-697-1111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전국 꽃배달 서비스 오구플라워에서 명품 망고 선물 세트를 49,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카라바오 망고인데요. 맛있어. 받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망고 선물도 1800-51,000번. 효성의 소재 기술은 모든 산업의 힘이 됩니다. 더 가벼운 자동차와 상상도 못한 부품들을 가능하게 하고 옷의 가능성을 넓힙니다. Creativity inspired. 효성.